아, 오늘 집에 있는 옷을 한 번씩 다 꺼내 입을 것 같아요. 이게 하루 만에 촬영한 영상이고요. 아마 좀 나눠서 보시기 쉽게 올려드릴 것 같아요. 이 직장인 일반 회사원과 제가 뭐 경험해보지 못한 뭐 전문직이라든가 뭐 판사, 변호사, 의사, 뭐 약사 이런 것과는 비교해드릴 수가 없지만 일반 회사원과 수영 강사라는 직업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통점은 둘다 일하는 만큼 돈을 번다는 건데 직장인 모르겠어요. 좋은 회사는 뭐 근무 외 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거 힘들잖아요.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은 다 마치고 퇴근해야 되는데 수영 강사 같은 경우에는 강사분들은 대리 수업을 들어가는 이런 거다더 받으실 수 있어요. 시급이 파트 직원 파트를 막 진짜 서너 개씩 뛰시는 분들이 사실 시급은 제일 높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만 원더 받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일반 직장인분들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 대비로 해서 계산해 보시면은 저도 그런 거 강사 생활 해서 그런지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만 원쯤 되려나 만원좀 넘거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직원, 수영, 정직원분들도 계산하면 그렇게 막 많이 안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은 할 때, 퇴근 후에도 약간 연장선상이라는 거막 거래처에서 전화가 온다거나, 주말도 다음 주가 걱정된다거나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강사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강습 이외에는 특별히 뭐 분기나 연 분기별로라든가 청소, 수영장 청소 이런 거 외에는 뭐 크게 스트레스 줄 만한 업무는 별로 없어요. 회원들이 이탈한다 그래서 그걸 강사 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옛날엔 그랬다는데 지금 거의 없고 가끔 어린이반 맡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대로 알려주려고 좀 혼냈거든요. 선생님 무섭다고 전화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두달 정도, 한 달만 지나면 선생님 진짜 잘 가르쳐 주신다. 뭐 이렇게 고맙다는 인사도 많이 받았었고, 또 보람됐었고. 근데, 어쨌든 회사원들은 퇴근 후에도 받을 수 있는 업무적인 압박이 없다는 거. 그리고 휴가가 좀 자유로워요, 수영 강사분들은. 대체 선생님만 구하면 뭐 급한 일이 생기거나 이래도 이렇게 일을 뺄 수도 있고, 특히 새벽 정직원 같은 경우에는 2시 퇴근하니까 나머지 시간을 활용을 할수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할수 있는데 직장인분들은 보통 9시 출근해서 6시, 뭐 7시, 8시 퇴근하시게 되면은 딱뭐 모든 은행 업무나 이런 게 마찬가지니까 병원에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이런 것도 되게 힘드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수영 오후 그러니까 저그 아침 오전 쪽 같은 경우에는 똑같죠. 일반 직장인분들은.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3개 새벽 쪽, 오전 쪽, 오후 쪽이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6개월 단위, 1년 단위 안 하는 수영장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대체 강사만 구하게 되면은 좀 자유롭게 휴가를 쓸수 있는 게 장점이자 또 단점인 것 같은 게 그만큼 대체제를 구하기 쉽다는 거잖아요. 지금 회사 저 1년도 안 다녔는데 지금 제 일을 인수인계 한다 그러면 한한달 정도는 소요가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배운 일과 그런 거를 누군가를 바로 대체를 구할 수 없는데 수영은 그게 쉬었다 보니까 그만큼 또 이게 로테이션도 빠르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만큼 채용도 빨리 잘 되고 이게 뭐 장점이자 단점 아닐까요? 나만의 특별함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이거 말씀드렸지만 주관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궁금하신 내용들은 댓글이나 카톡 주셔도 되고요. 근데 맞을 거예요. 제가 좀 보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한 만큼 나의 가치가 내려가고 낮아진다는 거죠. 아마 유튜브 하시는 강사님들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해서 많은 분들께 공감을 얻고, 일반 수영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강의해도 아무도 안 알아줘요. 회원님들만 좀 알아주고, 저는 항상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분들과 이렇게 또 비교를 한번 해봤네요.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영상으로 남겨드릴게요. 직장인분들, 수영 강사분들 다 같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 힘내시고요. 그다음에 좀 처지는데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